구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 채우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음악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원래 네. 특별 방송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저희가 늘 청취자 말해주마 이런 얘기죠. 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템이면? 그러네. 아, 저희 떡국열차 아, 늘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또 소통하는 이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죠. 아 내가 왜 나왔지? 미리? 맨날 미리 나가시잖아요. 늘 이렇게 예정된 시간보다 미리 나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알짱 PD님 반갑습니다. 따자오. 따자오. 그리고 아무 얘기 없어. 왜 다른 사람들? 아니 미안. 저희가 이 녹음을 좀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다들 아직 잠에서 덜 깨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청취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있죠. 밤에 할 때도 있고 새벽에 할 때도 있고 이렇죠. 뭐 사람이란 게 뭐 누구 때문이죠? 나? 아니 새벽에 굳이 그걸 얘기해야 돼요 꼭? 아니 좋아가지고 새벽에 하더라도 새벽에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죄송해요. 네. 새벽이 아니라 새벽 뭐 2시가 됐든 밤 뭐 몇 시가 됐든 한낮이 하든 우리는 늘 맑은 정신으로 청취자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아 정말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 왜 요즘 성경 얘기를 많이 하지? I'm gonna wake. 반갑습니다, 우리 저 정박님. 네, 반갑습니다. 힐, 새벽 던. 자, 그리고 영어하면 또 이분이죠. 황혼에서 새벽까지가 뭐죠? 트와일라이트. 황혼에서 새벽까지요? 예. 예. 그 영화 제목 아니야? 영화 제목. 어, 아. 황혼에서 새벽까지. From 트와일라이트 to dawn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제목에. 아, 그래. 아, 그 감독이 또 유명한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누구죠? 그 감독이 바로 이름이 정말 미국 사람 같지 않은. 미국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원래? 국적은? 폴란드인가요? 로드리게스 감독인가요? 멕시코? 아니죠. 그러니까 아, 저수지의 개들. 아 타란티노 감독. 그러니까 저기 그쪽 아닌가? 꿴틴. 남미 쪽 아닌가? 꿴틴. 아니, 미국. 미국. 꿴틴이래요. 꿴틴. 어, 꿴틴. 꿴틴. 타란티노. 그러니까 쿠엔틴 카란 나 타라. 쿠엔틴. 꿴틴. 쿠엔틴이 뭡니까? 꿴틴. 아 그러니까 그 남미 쪽 사람인 걸로 아는데 태생은. 이름 자체 꿴틴이니까 그죠? 여러피가 섞였겠죠 뭐 그지. 미국은 용광로니까. 예. 네. 꿴틴. 멜팟이니까. 멜팅팟 아닌가? 멜팟. 자, 미안합니다. 왕하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 좀 썼어요. 네, 반갑습니다. 왕하나. 네, 안녕하세요. 왕세명입니다. 네. 네. 요즘 참 이 한 사람이 아, 왜요? 왕하나. 무슨 얘기 할 것 알 것 같죠? 알 것 같죠?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의 주제로 지속적으로 까이기도 참 쉽지 않은데 요즘 게시판을 보면 정말 왕하나는 등장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주도 그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네.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오늘 같은 날, 네.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안 좋다든지 네. 이렇게 힘이 없다든지 할 때 조용하세요. 게시판이 조용해. 아, 나도 조용하고. 아, 근데 네. 저는 진짜 보면 볼수록 네. 우리 왕하나 웃음소리에 대한 얘기가 참 이렇게 계속 네. 마이크를 끄래요, 아예. 근데 저 웃을 때 마이크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서 웃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뒤로 젖혀지면서 웃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왜 이렇게 제 웃음소리 그걸 자지러진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제 웃음소리 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편집할 때 뭐 이렇게 조작하시는 거 아니세요? 오히려 소리를 줄여주고 있어요. 아. 그 부분에서는. 아, 제가 복식호흡 하나는 잘 되네요. 타고난 방송인이다.
웃음만. 웃음만.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저. 근데 뭐 세 분 방송하기 편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제가 욕 다 먹으니까. 아니 우리도 너무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거의 없던데 요즘. 원래 알짱 PD님이 원래 네. 댓글에 한 50%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던데. 알짱이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저를 뭘로 불러야 되는지를 몰라요. 뭐 정프로, 정형진, 정용진, 전영진 이름도 아, 제대로 모르시는데. 진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좀 작게 웃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되겠어요? 아니 근데 제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요? 정프로 탓도 있어요. 제가요? 정프로님 탓도. 네. 그렇죠? 왜 웃겨? 제가요? 그리고 알짱 PD님도 왜 재밌어요? 아니 그렇다고 뭐 서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웃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요 좀 하여튼 뭐 청취자분들이 원한 네. 웃음으로 좀 바꾸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웃음이 좋으신지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가능한 그쪽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아, 저희가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정박 인사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셨어요 아까? 했어요? 예, 네, 아까 아, 저 지금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 존재감 없네요. 아니 장방님 요즘에 너무 말씀이 좀 적어지셨어요. 아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원래 이제 원래 우리의 구도는 알짱 PD님이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 혹은 한마디 명언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는 그런 맛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좌절하고 돌아가는 느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제 그 와중에서 살짝 이제 또 정박님 편들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 아쉽습니다. 너무 요즘 동조화 효과가 심해져가지고. 동조화? 네, 커플링? 예, 네, 묻어가는 느낌이 제가. 저는 그러면 여기서 디커플링 선언합니다. 그럼 내 편 되는가요? 제3의 길을 가시겠다. 네, 네, 독립선언. 자, 저희가 이제 오늘 특별히 청취자분들의 요구에 목소리에 답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그동안 이제 원래 1교시는 저희가 댓글 위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특별 방송 비슷한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시그널도 아예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집, 그렇죠. 스페셜. 여름 특집인가요? 독자 아니, 특집. 그럼 뭐 청취자 특집. 애청자 특집 비슷하게. 오늘 특집은 저는 수능 D-80일 특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80일 넘게 남지 않았어요? 87일? 100일 넘게 남지 않았나? 왜냐하면 100일 넘게 나왔으면. 그러니까 100일 특집 신문이나 이런 데 100일 특집 나오거든요. 네네네. 수능 100일 특집 뭐 이래가지고. 네. 특별판 같은 게 나오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아직 100일 넘게 남은 것 같아요. 막 던진 거예요. 네. 아, 요즘 수능 방송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요즘 수능까지 방송을 하시는구나. 87일 나올 때 벌써 알아봤어야지. 뭔가 이게 숫자가 막 때. 자세하게 나오면 뭔가 이상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수능 D-120일. 뭐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리고 120일에 맞춰서 방송 내보내시면 되잖아요. 곧 좀 남을 것 같아 지금 느낌이. 네, 네. 11월 뭐 한 며칠이니까. 자,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라고도 꼽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이런 짓을 한 나라가 없대요. 이런 짓이요?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한국 사람인데 저도 그런 일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그런 일을 수혜자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제 그거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준다고 하죠. 그걸 그죠? 네? 준 적이 있죠. 그런 걸 줬다? 네. 왕하나도 이거 많이 받아봤죠? 많이 받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오늘 퀴즈 시간이에요? 자, 바로 오늘의 아니 심지어 중국에서 4년 내내 그걸 받았대요. 아 맞아요. 대학 다닐 때도 네. 바로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네. 아이고 또 잘한다. 아이고. 자, 바로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아, 사교육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한지 대략 뭐 10조 정도 얘기 안 해요? 10조 넘죠. 넘죠. 네, 넘어요. 네, 네. 넘죠. 네. 10조라고는 하지만 10조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뭐 대충 계산하죠, 사람들이. 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정확히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특히 고액가의 같은 거는 네.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정말 스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월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몇 억대. 아예 회사 차린 사람도 있잖아요. 손사탐 같은 사람. 메가 스터디 해가지고 네. 치과총이 한 1조 넘어갔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뭘 준비 자료 준비도 안 하잖아요, 그죠? 밑에 또 조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안 하죠. 네. 그 1타라고 하죠. 1번 타자. 예. 스타 강사가 1타, 2타, 3타 뭐 이런 이야기. 아, 이것도 네. 역시 학원계 해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니 뭐.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교재 컨텐츠 개발 팀이 있고 네. 또 이제 TV나 이게 인터넷 강의 출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메이크업이라든지 일정을 스케줄링 짜는 분도 계시고 운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분한테 한 20, 30명 정도가 한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강의한 거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강의 그거 한 거나 가면 학생들이 왜 의문사항을 올리잖아요. 지금 네. 아, 답변 달아주는 사람. 댓글 달아주는 애들도 알바 시켜요. 따로 있고. 네. 그 건당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주거든요. 괜찮다. 아, 진짜요? 뭘 괜찮아요? 그거 하려고. 괜찮은데요? 그거 할래? 20개만 하면 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왕하네 지금 힘들어요. 아, 힘들어. 대충 달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 잘못 달아주고 이러면 또 욕하더라고 막 이렇게 뭐 이따위냐. 자, 이 사교육 시장이 네.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엄청나고 그걸로 이제 돈 번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은 이 시대에 근데 이 사교육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이 차지한 비율이 너무 높아요. 쓸 돈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 침체가 사교육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500,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데 사교육으로 한 120만 원 나가요. 그럼 나머지 뭐 월세나 뭐 필수적으로 나가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빼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아, 가처분 소득을 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소비 먼저 치워야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위축되죠, 그죠? 그러니까요. 애들한테 돈이 다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 침체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아, 딱 두 가지입니까? 주택담보대출. 네. 그리고 사교육. 아, 두 가지면 끝입니까? 제가 두 개를 다 했네요. 아, 진짜. 아, 대출 받았어요? 아니요, 뭐. 뭐 땅에 얘기해놓고 아직 그래도. 시집을 안 갔으니까. 네. 그냥 주택담보대출은 안 해요? 그냥 대출은 받았죠. 뭐 실제로 저출산 아니, 뭐 같은 경우도 교육비용이 너무 드니까. 다시 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 갚으면 되죠. 아, 근데 진짜 저도 저는 목동에서 자랐어요. 아, 어릴 때? 네, 중고등학교 때 목동에 있어가지고. 전주라고 안 했어요? 아, 중학교 때 올라왔거든요. 아, 그때 유학을 목동? 왔어요 또. 아.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사교육의 결정체. 아.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걔네들을 따라가려고 목동에 진짜 심하잖아요 교육열이. 그걸 사교육 2번지죠? 뭐. 네, 그렇죠. 그걸 따라가려고.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아, 저는 사실 1200명 중 전교 4등으로 입학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졸업할 때는 100몇 등? 전교 100몇 등? 따라가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그 고액과외를 해도 1200명이 돼요? 예. 네. 이과 문과 다 해서. 반이 몇 개월이면 한 24반 되는 거예요? 아니, 50명씩 해서 반이 12개인가? 근데 어떻게 1200명이야? 아, 그러네. 너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니? 20개인가 됐던 것 같은데. 어디 고등학교야? 아, 반이 그래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에. 하여튼 1200명. 1200명. 아, 800명인가 그러면? 아무튼 전교 4등인 걸로. 아무튼 그러니까 되게 목동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과외를. 그리고 과외를 같이 안 하면 왕따가 돼요. 그렇죠. 놀 수가 없으니까. 네. 애들이 없는데 뭐. 네. 그때부터 그래서... 왕... 아, 웃기지 말라고. 그래서 되게 진짜 사교육이 문제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네. 왕입니다요. 그때부터 왕따입니다요. 근데 왕따 이 사교육을 네. 사실 이제 누구나 또 다 우리 왕하나처럼 또 한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나 내 자식들만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요? 왕따 왜요? 당했던 기억들이 새로 새로. 왕따는 안 당했어요. 야, 20년 전에 그 돈이면 진짜 어마어마했다. 20년 전이라뇨? 저기요.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사기성이 너무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효과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류가 있어요. 급이 있어요. 급이 과외 선생님 급이 있고 그 과외를 받는 애들 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레이드가 나뉘어져요. 뭐 30, 40 분류, 뭐 그다음에 60, 70, 그다음에 100, 100에서 120. 그래서 네, 또 팀을 짜요. 아 과외 받는 애들끼리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70만 원짜리를 3명에서 4명 팀을 짜요. 그래서 선생님 오셔서 2시간 수업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유명한 쪽집게 선생님인 거예요. 뭐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온 뭐 수학이라든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120만 원짜리 선생님 불러다가 또 수업을 같이 하고요. 그 고등학교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선생님들 돈 많이 벌죠. 지금 힘들어요 제가. 그때가 돈 많이 있어서. 네. 그걸 지금 갖고 있어. 우리 알짱 PD님은 과외를 하셨잖아요. 저 받아본 적은 없고요. 와. 아니요, 저희들 때는 그 과외 금지 시대라 가지고 아예 학원도 못 가고 학원이 없었죠. 네. 그 뭐죠? 그냥 돈 내고 가서 그냥 공부만 하는 거. 공부방? 독서실. 아, 독서실. 돈 내고 공부네 공부방. 그런데 과외 뭐, 그러면 얼마큼 받으셨어요? 꽤 받으셨죠, 박기는. 아 저는 아 돈을. 아, 네. 편집해드릴게요. 지금은 비슷해요. 30에서 54이. 그때 아, 뭐는 네. 엄청난 돈이죠. 괜찮아. 그치 20년 전인데. 아니 도전이죠. 도전이죠. 그때... 제가 입사가 20년 차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니 그때 예를 들어 뭐 50만 원이라고 치면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였어요? 48만 원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학기에? 네.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을 한 달 과외로 번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네. 참 좋네 그죠. 야 짱이다. 뭐 등록금 비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보통 하숙비. 예. 네. 하숙비가 90년 14만 원, 14만 원 정도. 한 달에 13만 원, 14만 원. 그리고 2인실. 예. 그때 당시 뭐 보통 다 주죠. 맥주 500cc 한 병 슈퍼에서 500원에 팔았습니다. 예. 네. 그 기억납니다. 기업들 다니는 회사 다니는 친구들 월급이 대충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그때? 제가 95년에 이제 당시 삼성 이제 다닌 친구들 초봉이 네. 70만 원 정도. 95년에 70에서 80 받은 걸로. 대졸 네, 대졸 처음 초임 받은 게 70이요? 70만에서 80만 원. 아, 근데 그래요? 50만 원 받으신 거예요? 네, 30에서 50 사이. 진짜 많이 받은 거죠. 저 95년에 아니, 학교가 80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과외비가 네. 이 과외비가 80년대 초반에 정해진 과외비래요. 왜냐면 이제 금지하고 막 이럴 때라서 더 비싸졌구나. 네. 그러니까 금지를 하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들키면 뭐 처벌을 받으니까 그 돈이 계속 굳어지고 지금도 30에서 맞아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대학생들 30. 30에서 뭐 요즘은 과외를 이제 대학생을 잘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부모님들이 이왕이면 좀 더 전문적인 전문 강사들의 부탁해서 돈을 쓰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맞아. 효과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 대학생을 예전엔 대학생을 많이 선호했는데 예 요즘 좀 선호도가 썸도 떨어지죠. 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썸 안 타요. 아 진짜 썸 안 타요? 썸 타는 경우 잘 없답니다. 아, 난 진짜 대학교 썸데이 오빠... 서울에도 그런 건 안 나와요. 대학교 썸데이 서울이요? 대학교 오빠한테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아직도 연락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랑.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라고 했던 애들이 누나누나예요. 그래서 되게 좀 그런 아 어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때 가르쳤으면.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나 이러겠죠. 근데 좀 그래. 기분이 안 좋아. 그 썸 탄 적이 있죠, 근데. 느낌 딱 그런데. 아, 학생이랑. 하긴 뭐 이제 다 컸으니까. 다 컸으니까. 네. 다 컸잖아요. 걔도 다 늙었어, 이제. 그럼 몇 살이에요, 왕하나가? 저요? 하긴 30대 후반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아니에요. 뭐가요? 진짜 그러지 마요. 알았어. 나 얼마나 문자 오는지 알아요, 카톡? 30대 후반. 돌싱이지만 참 매력적이시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요. 진짜 알았어, 시집가야 하잖아요.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나이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교육의 역사를 한번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과연 이 조선시대 때 혹은 뭐 그 이전에는 사교육이라는 게 존재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낱낱이 오늘 파헤쳐드리도록 하고 네. 또 이 와중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이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오늘도 충격의 도가니,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아니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까지 센 거 별로 없거든요. 오늘은 오늘은 없대. 오늘은 없대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예. 자, 해명. 이런 사교육의 역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라 시대 보죠. 사실은 사교육이 그 선사시대도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뭐 저기 돌 가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렇죠. 고인돌. 아니 선사시대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다 그냥
적인 집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비쌀 무늬가 이게 뭐냐 이게 똑바로 못 그려 이거 이렇게 평행하게 나이든 자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사선 그을 때 이렇게 그어야 돼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고 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 뭐. 아니 뭐 교육이란 거는 뭐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니까 네네네 그 계속 그 초기부터 존재했겠죠 당연히 교육받는 어떤. 인간 아니에요 아. 교육받는 동물 그래서 호모 에듀케투스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내셨죠? 에듀케투스입니까? 에듀케투스? 아니 근데 사교육이라 하면 엄마 아빠가 가르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 선사시대에도 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 다른 진짜?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 할아버지가 장인이었나? 원래 옛날에 노인들이 그래서 존경을 받잖아요.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니까 안 그러면 죽였지 고려장이 왜 있겠어요? 저 예전에 노자가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 노자 나왔네. 아니, 노자 나왔어요. 중국에도 이제 노자라는 게 네. 존경하는 의미로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노 노신 네, 하든지. 예. 그래서 선생님을 라오스? 그러니까. 노신이래. 아 노신 어때서요? 아이 어 라오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자가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점잖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점지 아니하다. 점지 아니하다. 예, 그 말이 네? 점잖다. 아 사람이 참 점잖고 좋다. 아. 그 점잖다가 점지 아니하다는 뜻이니까 아, 그러니까 점잖다. 늙을 노자라는 게 기본 언어사이든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 아주 원숭이가 있는 분들. 어, 세 분 모두 진짜 점잖으세요. 우리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그렇죠. 난 점지. 왕하나 젊잖아요. 네. 왕하나 굉장히 점잖죠. 그래서 노인들이 그렇게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래서 어쨌든 선사 시대에도 이미 사교육은 존재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 기록상으로 남는 남아 있는 가장 오랜 기록은 고구려 때. 고구려? 예, 네, 고구려 신라. 신라에도 사교육이 네. 있잖아요. 신라 있었잖아요. 뭐죠? 신라 화랑. 그렇죠. 화랑이 사교육이에요. 놀라진 개인이었구나. 않네. 개인이었구나. 개인과 화랑이. 그렇죠. 화랑이. 예, 네, 화랑도 그렇고. 네네네. 그리고 고구려는 경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경당. 경당. 태학과 경당. 아, 아 그렇죠.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국사 시간에 처음에 아, 배우는 시간에. 부분들이 삼국 시대 나오면 네. 몇 가지 외워지는 게 있는데 태학과 경당. 태학이 공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경당은 사교육. 경당은 아 사교육인데 꽤 그래도 기관이 큰 기관 아닌가요? 경당이면? 아니죠. 사교육이라고 하면 여기서 사교육은 네. 개개인이 사사로이 사람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 것다 보니까. 네. 큰 시설이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보통 과외도 1대1 과외 같으면 그냥 웬만한 집에 가서 그냥 그렇죠. 밥 얻어 먹어가면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과일 내오셔야죠. 그렇죠. 가일지 가일지.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면 선생님 드세요. 이렇게 밥 엄청 다 먹고. 그러니까 실제로 마침이나 일본 메이지 유신 때 그 일본 조슈번에 요시다 쇼인이라고 그 메이지 유신의 이제 아 이름 모두 어떻게 기억해요 진짜 아니, 너무 신기해. 그 이번에 그 문화유산 된 그거 아니 그 무슨 숲? 예, 그 하여튼 뭐 요시다 쇼인의 그 이제 서당 같은 거 있거든요. 예. 그 서당에서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가르친 거 10몇 명을. 예. 근데 그 10몇 명 중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나중에 이제 일본에 뭐 예를 들어 장관급이 거의 절반이 나오고 네네네. 모든 이제 일본 이제 정관 진짜 이걸 주도를 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그 보면 그냥 거적대기에다가 진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방한칸 정도 초과 상관 우리 치면 거기서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창할 필요가 없죠. 교육은 어차피 요즘처럼 하드웨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는 거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요시다 아니 왜 이번에 네네. 아베가 왜 근대 문화유산인가 왜 그 신청하려고 신청해가지고 아, 우리나라하고 갈등 빚은 곳 있잖아요. 그 거기가 열 곳인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냥 강제 노역 이 정도에 맞춰가지고 막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 섬 막 무슨 네. 군도. 네. 근데 실제 뒤에 배경을 보면 아베가 이제 그 신청하려고 했던 거는 그거보다는 요시다 쇼인이 운영했던 그 기숙사 아, 네. 서당 그거를 학숙이라고 네. 하죠. 등재시키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네. 조슈 이제 지금 이제 그 야마구치 한 네. 그 조슈번이거든요. 예전에는 조슈번이라 불렀는데. 자기의 바로 조슈번이요? 예, 조슈번이라고 네. 합니다. 어, 그럼 빵 이름 같은데? 사스마번하고 조슈번이 근데 네. 그 일본 메이지 유신을 네. 주도하고 네. 지금도 이제 일본 전개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본거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TK 뭐 이렇게 그구들이 본거지죠. 거기서 바로 정한론들이 다 잉태된 거거든요. 연희동, 상도동.
아니, 상도동은 그래도 민주주의였죠. 연희동은 이제 군사 독재에 그 했던 분들. 알겠습니다. 만약 일본을 드러낸다면 조슈번하고 사스마번을 드러내면 돼요. 아, 거기 두 군만. 네. 그러면 좀 일본 애들이 좀 연해질 겁니다. 연해진다고요? 지금 찌릅니까? 부들부들. 그런 사교육이라는 거는 뭐 사실 네. 그런 형태로 계속 존재했을 겁니다. 그래 하여튼 뭐 지금 고구려와 신라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네, 그래서 이제 경당 얘기했잖아요. 네네. 구당서, 신당서라고 왜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거기에 보면 고구려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경당 얘기가 나온대요. 고구려에서는 문직이 말먹이의 집에 이르기까지 거리마다 집을 지어 경당이라고 하며 자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밤낮으로 이곳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켰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아 그러면 문직이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니, 문지기의 자식들. 아들들까지. 아, 문지기 아들도. 아, 그때도 예. 차별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문지기라고 지금 차별한 문지기도 배울 수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설픈 공격 죄송합니다. 제가 섣불렀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신분제 사회지 않습니까? 네네. 지급이 세습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하고 사교육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떤 자기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가져가지고 상류층으로 진입하고 싶다. 중산층의 지위를 가지고 싶다고. 그때는 이제 친분 세습제 사회니까 아버지가 문직이면 아들도 문직 역할을 그럼 그때는 왜 배웠어요? 그러게. 아니죠. 고구려는 네. 군인들이 이제 출세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아.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 문직이도 전쟁 때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아, 공을 세우려고. 아, 그러니까 수는 있죠. 배우는 게 뭐 이렇게 글자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책을 읽고 활쏘기를 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활쏘기. 네. 아. 그러니까 활쏘기를 기본적으로 잘하면 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계급을 받으면 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럿이 활쏘다 보면 누가 쏜다. 그러니까 누가 쏜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 보면 이름 써 있잖아요. 화살에다 무슨 표식을 해요. 자기 아, 그래요? 화살인지 아닌지. 네. 네. 화살 아~ 저기 거기 뒤에 꽁무니를 뭐라 그래요? 네? 화살 보면은 제가 화살을 안 쏘아봐가지고 그럼 뭐 그게 있죠. 그쵸,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에 표시를 하잖아요. 표식을 말. 그러니까 네. 거기에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 활대에다가 아, 뭐 활대에다가. 쓰기도 하고 뭐 어쨌든 표식을 남겨요 자기 거. 그래서 나중에 누구 어떤 장군 맞췄다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을 그렇죠. 봐서 그, 보면 이제 누구 건지 아는 거죠. 저 맞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을 나중에 나눌 때 공을 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목을 벤다든지 코를 베고 하는 게 그 기준을 잡아야 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합당한 상을 내려주시오 이게 돼야 되니까요. 화살이 자기 걸 쓰는군요. 네. 잘 쏜 내 거 이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거 빌릴 수도 있죠. 좀 화살이 없으면 야, 좀 빌려줄래? 엉뚱한 사람한테 공 돌아가고.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활쏘기와 글 쓰는 것을 고구려 때는 그랬다고 이러거든요. 글을 읽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네. 기본적으로 글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번에 우리 저기 왕하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에서도 네. 지금 한자가 간체와 번체가 있는데 네. 또 엘리트가 되는 사람들은 간체 번체를 다 안다고. 네, 그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말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되게 아, 엘리트 과정에 있는 지도자 될 사람들은 독일을 다 공부한다. 왕하나는 간체 번체 다 쓰죠? 아 저는 사실 아기 때 번체를 배웠어요. 아기 때요? 네, 저는 5살 때 중국어를 시작했잖아요. 막 그랬다고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는 대만어를 중국 수교 전이니까요. 대만어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주음부로도 외웠었고 번체로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때 간체로 배웠고. 그럼 중국 사람이 이게 맞는 모양이네, 그죠? 그러니까 왕하나는 이제 주장하는 바를 왕하나의 주장에 따르면 네. 네. 언니는 미국에 유학을 가고요. 오, 와. 캐나다. 캐나다. 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곳으로 갔고요. 네. 자기는 돈이 없어서 중국어를 배웠다. 이렇게 가까운 중국에 가서. 아니야. 지금 철꼈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 아기 때 5살 때잖아요. 언니를 6살이었어요. 비싼 유치원을 보냈어요. 영어 유치원. 아니 그냥 유치원. 유치원을 배웠는데 저희가 좀 못 살았거든요. 지금도 못 살지만. 못 살겠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유치원이 좀 비쌌나. 난 유치원 못 다녔어요. 아, 난 유치원 아예 그러니까 못 갔다고. 저를 제가 쫄랐대요. 엄마 나도 갈 거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잖아요. 한 명 네. 보내기가 빠타니까. 그런데 제가 맨날 그 유치원 밑에 가서 자고 있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치원 언니 따라가서
진짜 아니, 애가 없어졌는데 찾으면 거기서 쭈그리고 자고 있더래요. 아니, 뭐, 지쳐가지고 맹자네 완전히 뭐. 아 진짜 맹자 맹자 안된 소리 하고 있어. 아 엄마 모셔와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화 연결 한번 합시다. 전화 연결.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할까요? 얘를 어디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네. 뭘 알아봤는데 그때 저희 전주 고향에 네. 화교학교가 생긴 거죠. 네. 대만 분이 와서 네. 학교를 연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거기에 이제 줄을 서서 제가 입학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사교육에 이제 시작. 네, 사교육이 시작되고 그때 5살 때부터. 그러니까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사교육. 공교육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보면 아. 나라를 세우고 그렇네, 그렇네. 네. 이제 나라가 이제 규모가 갖춰지면 그때쯤 이제 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시작을 보면 그 전에는 그냥 사교육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왜 책상머리,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가정교육, 네. 가정교육 집에서 배우는 게 많죠. 그건 사교육이 아니죠. 가정교육이죠. 그것도 사교육이죠. 네. 뭐 아, 그래. 사적으로 해결해지면 네. 다 사교육. 지금의 사교육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우리가 말하는 비공교육은 다 사교육입니다. 공교육이 없었을 때는 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렇죠. 네. 공교육이 없으면 사교육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대중률의 원칙. 어쨌든 네. 우리나라에서 대중률 나왔잖아요. 대중률. 아, 예, 이렇게 아니. 아,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네. 네. 모순율, 뭐 배중률, 동일률 이렇게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또. 아니 그러니까 공교육이 아니면 다 사교육이 이렇게 두 가지 범주 나눠놨을 때 중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교육이면서 사교육이 될 수는 없고. 아, 네. 그게 뭐라고요? 배중률. 배중률. 중률. 네. 배중률. 네. 배신할 때 할 때 그 배자 있죠? 중간은 가운데 중 아니에요? 무거울 중자 아닐까? 그래요? 무거울 중자가 왜 거듭 중자도 되거든요. 아... 중복한 중복하다 이럴 거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배신 배는 맞는 거죠? 아마 등질 배자 같죠, 그죠? 그러니까요. 됐어, 나는 됐어 나. 자 어쨌든 그래서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과외 교사는 누구겠습니까? 과외 교사가 기록에 남습니까? 네. 과외 교사.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죠 또.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고려 시대 스님의 아들 해촌은 왕 오천국전 지은 사람이고 설총, 그렇죠. 네, 설총의 설총. 원효 스님 원효의 아들 설총. 설총 이두 만든 사람. 이두 네. 예, 설총. 네. 자 아까 거 잘라 주실 거죠? 저렇게 당황하면 두 번씩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두. 자, 설총은 그 유교의 아홉 가지 경전 구경을 네. 이두로 풀어. 제자들을 가르쳤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설총을 종주로 삼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종주. 예. 저 종주 많이 했잖아요. 어디? 한라산? 마라톤? 마라톤? 설총이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사교육? 과외교사다. 과외교사다. 이두로 이제 구경. 유교의 아홉 가지 경전 있잖아요. 왜. 네. 불교 안 가르치고 유교를 가르쳤어요? 아니 그 통일신라 때는 네. 그러니까 왜 이원화되잖아요. 사상적으로는 불교, 네. 정치적으로는 유교.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랬던 거 같네요. 맞다. 그렇죠. 국가 통치 이념은 유학 유교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게 좋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 고려 때도요? 네 고려 때도 왜 그 성종 때 보면. 네. 그 심우십조 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교적인 정치를 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통치 사상으로 불교는 썩 안 심우 28조인가? 28조입니다. 심우십조는 훈요십조 뭐 그런 십조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때는 최승로가 심우 28조였던 것 같아요. 정방님 아니었으면 또 넘어갈 뻔했네요. 아니, 그래서 또 지적당했을 거예요. 다행입니다. 지적질을 네. 너무 요즘 잘하시니까. 지적질이라뇨. 아, 죄송합니다. 지적질이라뇨. 제가 요즘 하나 걸었어. 입이 요즘 험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요즘 좀 많이 허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법흥왕 때 이것도 불교는 아니었습니까? 신라 시대 때도 원효 스님이니까 그 이후 설총이니까 성일 신라 쪽이죠. 그러니까 그 법흥왕이 네. 불교를 이제 공인하잖아요. 네. 공인은 하지만 그 이후에 진흥왕 때 보면 유교를 도입하거든요. 또 아. 그래서 사실상 불교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정치를 펼친 적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아, 우리나라 역사상. 네. 아 그렇군요. 전 또 고려 때나 뭐 이렇게 이때 하도 뭐 국교가 불교라고 그래서 아 나라를 또 가르치는 이념 역시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는 불교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죠. 행정 작용, 아, 네. 통치 작용에 있어 가지고는 네. 그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떻든
이제 속세를 출가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속세와 이제 이혼화시키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힘들죠. 탈세속이니까 네네네. 힘들죠. 그걸 이게 이제 탈세속하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쳐서 그 도를 이제 이루는 거를 치니까 사실은 이게 세속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중고생들이 많이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출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죠. 출가는 간출. 난 10분 동안 잠깐 딴짓했죠. 왕하나님. 그 네. 불교가 네. 국가의 뭐 이념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들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념적인 지향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실제 통치하는 이제 이데올로기, 실제 통치하는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유교였다. 유학적인 것들이 많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니까.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마음속으로 사상적으로는 또 불교가 맞거든요. 또. 아 그래요? 왕실에서도 네.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이성적인 측면이 있고 감성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이라 네. 하더라도. 그 이제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불교였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절을 다 네. 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산으로? 근데 세조는 그러니까 원찰을 짓잖아요. 네. 원차. 원찰. 그러니까 그 무슨 발원한다 할 때 기원하는 네. 사찰 이걸 특정한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원찰이라고 하거든요. 원각사 이게 아마 그걸걸요. 원각사. 그 세조가 지은 네. 절일걸요. 거의 10층석탑 있잖아요. 네. 10층석탑. 그렇죠. 원각사지 10층석탑. 됐어. 됐잖아요. 네. 10층석 딱 됐잖아요. 아니 그때 불교 다 쫓아다니고 내버렸다면서 왜? 그 왕이니까 지 마음이지 뭐. 아니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쭉 보면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거의 뭐 사상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계속 불교였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도 불교가 꽤 세잖아요. 뭐 단일 이제 종교 신도로는 불교가 많죠. 이제 개신교가 물론 많이 급등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조금 아 거기는 감소세로 이름을 너무 중복해서 많이 썼어요. 네. 뭐죠? 아니 개신교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도수 조사할 거 아니에요. 아. 제 이름도 한 세네 번 올라간 것 같아 보니까. 왜요? 이게 뭐 교회마다 이렇게 다 한 번 이제 오면 다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 다 합치면 한 8천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네. 저처럼 여러 종교를 거쳐온 사람이 여러 번 이름이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 등록돼 있어요. 저는 불교에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왜냐하면 수계를 받았으니까. 본명도 네. 받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도 받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또, 그것도 받지 기독교도 않았어요? 다녔고. 아 진짜 정치학이 딱이다 이분. 세례 받고 영세 받고 다 받으셨네. 두개 받고. 그분도 지금 법명도 있으시고 그죠? 그렇죠. 세례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쉽죠. 저는. 그러니까 유불산 삼교 아니고 가톨릭 개신교 불교 네. 세 개를 다 지금 두루. 야. 아유 반갑습니다. 종교가 같으시네요. 막 이렇게. 아 진짜 그래요? 상대 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종교 같으시네요. 어차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다 맞잖아요. 예, 이슬람교 아닌 이상. 그러면서 이제 훈수 한 번 두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요.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설총이 네. 최초의 과외교사였다. 네. 근데 이제 이 고려에는 아예 이제 이게 지금 학원 없는 마을 없잖아요. 학원 없으면 마을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지금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학원 없으면 마을 아니에요. 요즘 마을이라고 해요? 아무튼 학원 없는 마을이 없어요. 우리 동네 없잖아요. 어디 동네? 그 마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없어. 아닌 것 같아. 아 세곡동? 더 들어가서 내곡동? 세곡동엔 있어요. 아, 네 세곡동엔 있고 고려시대는 네. 마을마다 이렇게 학원이 비슷한 게 있었대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경관, 서사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서사가 아무래도 네. 그 도서관 느낌이긴 한데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대요. 활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글 읽고 이런 거. 네, 그래서 경관. 네, 경관. 이때 경자는 이제 왜 책경자 있잖아요. 책경자, 네. 책경자. 그거 아니면 서사, 책서. 책서, 그냥, 책서. 네. 그런 글을 가르친 식으로. 거죠. 네. 활쏘기했다며. 경관사서. 책 가르쳤잖아요. 글 읽는 아니, 서사, 거. 서사. 네. 이래, 네. 여기서 이제 그 글을 배웠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어디 경관 출신인지도 굉장히 이거 중요했어요. 그럼요. 네.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대성학원 출신인지 종로학원 출신인지 그거 가지고 굉장히 다투거든요 서로가. 아니, 그때는 정말 종로학원 그 80년대 후반하고 네. 90년대 초반은 종로 대성학원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자기들끼리 뭐
종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반이다, 2반이다, 3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그 반창회를 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들어오고. 아 진짜 그랬었어요. 네. 진짜. 학원 반창회를 해요? 네. 학원 한 반에 뭐 20명씩 들어오고 30명 들어오고. 전통이 있구나. 네. 그리고 제 종로 학원 퀸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었죠. 정목인 아, 했었죠. 네, 걔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뭐 학습지 같은 것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성 무슨 네. 어쩌고. 그렇죠. 시험도 왜 배치고사 그거 모의고사 진행은 따로 치고.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해주고 돈받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대단했습니다. 옛날이었다. 아 옛날. 요즘은 그 정도 안 되나 그죠? 아, 요즘도 하긴 하죠. 배치고사 하긴 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요즘은 함부로 네. 못하더라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 같더라고 거의. 아, 한 달에 그래요? 한 번씩. 아 그러니까 아니요.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교육 쪽에서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좀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제히 한 날 동시에 치고 이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옛날에 왜 학력고사 끝나면 그날 오후에 왜 대성학원 뭐 분석실장 이영도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잖아요 항상. 맞아 맞아. 그분 아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분석실장. 지금은 평가 이사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올해 수능은. 네. 수학이 뭐 됐다 졌다 어려웠고 참 기억이 납니다. 새록새록 납니다. 예. 예. 자 고려 시대 가면 이런 이제 사설 학원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우리가 국사 배울 때도 나오잖아요. 왜 뭐 나와요? 그 사교육이 굉장히 발달했다. 아 그래요? 네. 고려 시대 때 12학당 12학당 그 중에 하나가 봉숭아학당. 죄송합니다. 그래서 봉숭아학당도 어떻게 보면 사설 눈이 와요 이거요? 하늘에서 눈이 와요. 우와. 하지 마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해놓고도 지금. 그만 갑시다 이거. 알겠습니다. 12학당.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유명한 그 문인들 있잖아요. 다 사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네. 문인들. 제왕운기 누가 썼죠? 제왕운기. 이게 바로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요? 아, 바꿨어요 마음을. 제왕운기 다 기억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소설이죠? 그런 거 없잖아요. 제왕운기? 제로 시작된. 단군 신화가 이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단군 신화를 적어놓은. 뭐 최초는 아닙니까 또? 아니까. 제왕운기가 네, 대단한 책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네. 12살 때 고려시대는 학원 장소가 어디였겠어요? 사살 학원의 장소가 대부분. 집. 절 아니요? 절? 절이라고 합니다. 절이 좀 시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엔 절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절 없으면 또 마을 아니야 여기는. 아, 또. 절에서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제 그 제왕운기를 지은 사람은 네. 12살 때 네. 원정국사라는 스님이 있는 절로 가서 이제 배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요 그냥. 그냥 가. 퀴즈 없어 걸로 해. 이렇게. 아 아니 아니요 얘기할 수 있어요. 원정국사는 이 제왕운기를 지은 사람한테 네. 신사라는 이름을 가진 독선생을 붙여준대요. 독선생이라 독선생이 하면 뭐예요? 과외 일대일 선생. 과외 선생. 그 독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거. 아 그래요? 홀로 독자 써가지고. 아 전 그런 얘기는 처음 못 들어봤어요. 저는. 아 그래요? 독선생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그런 말 안 썼던 것 같은데. 나이 비슷한 연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런 사교육의 혜택을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 아 저도 혜택을 받은 적 없죠.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 했다. 네, 저는 네. 하지도 않아서. 어쨌든 그래서 주역과 좌전을 가르쳤답니다. 그 이 독선생. 주역하고 주역을, 좌전이면 네. 많이 가르쳤네. 네. 주역을 배웠으면 이제 점도 좀 쳤겠네요, 그죠? 그렇죠. 제왕운기를 지은 사람은.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점도 칠 줄 아는 거죠. 주역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엘리트들의 또 필수 배양 코스였죠. 그건 뭐 1, 2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주역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건 옛날에는 네. 그 왕의 마음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잖아요. 네. 점을 치면서 다녀야 되는. 왕이 오늘은 마음이 어떤지 미리 파악을 해야 그 일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동쪽으로 갈 건지 서쪽으로 갈 건지도 알아봐야 되고. 진짜 그렇게 해서 주역을 배운 거예요? 아니 주역이 원리가 아, 네. 세상을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배우는 그런 네네, 거니까 네. 배우긴 해야죠.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과탐. 과탐 정도. 뭐 임금이 하늘이니까 바로 자연하고 똑같은 거죠. 신과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이치를 공부해보고 운명을 한번 따져보는 게 결국 임금을 뭐 심기하고 따져보는 거 비슷한 맥락이 되네요. 그래도 친구분이랑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자, 나도 친구 하나 데리고 오든지 해야지. 먹은 이색 아시죠? 이색. 어, 색, 색. 모근이랑 포은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야은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삼은이랑 삼은 삼은 모근 야은, 포은 야은. 야은 길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길재의 후손들이 네. 살인파를 이루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에서 네. 그리고 포은의 후손들은 바로 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조잖아요. 정몽주. 네. 그리고 모근이 네. 모근은 41회차에 나왔죠. 아, 39회하고 41회 두 번 나왔죠. 아니, 20회에도 나왔어요. 그, 아, 세 번 나왔나요?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왜? 네. 줄 서기를 해야 됐잖아요. 네, 네. 정도전으로 갈 건지, 정몽주로 네, 네. 갈 건지. 아. 근데 이제 모근 이색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서, 문익점이. 그래서 정몽주한테 붙었다가, 또 이제 왜, 가시밭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 한번 했잖아요. 네네네. 왜 이러세요, 이거? 제가 뭐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색이 그렇게 가르쳤군요. 이색이. 그러니까 모건 그러니까 모건 이색의 결국 후손이 네. 결국 예전에 이제 태조 때 사육신 이계. 아. 네, 역시 아주 조상에 절개 있는 조상을 둔 후손이 또 그렇게 절개를 보여줬죠. 아. 야, 그리고 이 이색에 관련된 네. 또 충격적인 얘기가 네. 바로 또 다음 교시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어져요. 아, 지금도 이어집니까? 모근 이색의 아들이 용두사에서 네. 공부회를 했고요. 그래서 용두사미가 됐군요. 손자는 진관사에서 사교육을 받았답니다. 진관사. 네. 이번에 아. 미국 바이든 부통령 부인이 네네네. 간 데가 진관사잖아요. 바로. 아, 제 은평구 살잖아요. 제가. 그렇죠. 여기에 네. 비구니 스님이 그쵸, 그쵸. 비구니가 많이 살고. 진관사에? 네. 그래서 공부하기가 참 좋았죠. 진관사가. 그렇죠.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죠. 아니 음식도 그래? 좀 더 맛있을 테고. 아, 그리고 이재현의 손자는 네. 이색의 아들을 가르쳤던 이제 해구 스님. 해구? 해구씨 말고요. 해구 스님. 아, 왜 이렇게 또 저질로 가세요. 해구 네. 스님. 네, 그 스님에게 사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사교육에 앞장서셔서.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 절이 사교육의 그 종결자니까 스님들도 많이 가르쳤다 이렇게 본 거지. 네, 네. 그때 네. 과외비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쌀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쌀로. 그죠 그때는 쌀로 받아야죠. 또 쌀이 물가의 제왕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물가의 왕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교육의 종결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잠시 네. 쉬죠. 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